자, 그러면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 어제 저녁에 뵀군요, 참. 너무 더워서. 네, 엊그제 저녁에 뵀어. 아. 어제 하루 쉬었죠. 어제 하루 쉬셨어요? 네. 어제 작가님이 하루 쉬라 그래서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 저 저하고 같이 동반 쉬었지. 아, 회사 쉬신 건 아니고. 네. 예. 아, 아침에. 네. 자, 하여튼 정말 덥습니다. 혹시 더운 여름 이겨내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우리 부장님의?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보거나 요즘 밖에 못 나가니까 뭐 과거에 저 다시 뭐 신세계나 우아한 세상이나 뭐 이런 걸 좀 봤더니 아, 그런 영화 좋아하세요? 네, 굉장히 아, 유아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굉장히 아. 재밌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나 평소에 좀 좀 시간이 쫓겨가지고 못 봤던 책들 이런 책 보면은 재미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우아한 세계는 그 막판에 그 송강호 씨가 혼자 라면 끓여 먹다가 집어던지는 예. 그 장면이 아주 명장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더위 잘들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미국 증시는 이 더위를 못 이겨낸 거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뭐 꼭 그렇게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은 전 아니라고 아, 생각을 그렇습니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이 1.21%, 다우가 0.24%, S&P 500이 0.47% 하락을 했는데요. 요즘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 보면 지난주에도 그랬고 네. 그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이렇게 한 1% 내외로 한번 하락을 하면 야 이제 상투다. 이제 고점으로 또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료들도 그렇고요. 근데 뭐 다시 또 올라가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야 이제 상투 치고 하락한다는 해서 너무 걱정이 많은 게 아니냐. 뭐 또 강세론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여전히 지금 차익실현 매물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고점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을 지금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이 올라온 게 무조건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정당하게 올라왔으면 됐죠. 근데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거죠. 지금 S&P 500이 6개월 동안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각도도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재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금만 이렇게 흔들려도 야 이거 고점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막연하게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장중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를 면밀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스닥이 장중에 2.27%까지 하락했었어요. 그 오후 들어서 반등을 해서 1.21% 마감한 거고요. 다우는 저점이 0.76%입니다. 그래서 0.24%로 종가 마감한 거거든요. 네. 어떤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하락폭의 반 정도를 다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여러분 일봉을 보시면 그냥 작은 십자형이에요. 뭐 하락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우는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작은 십자형은 뭐예요? 뭐가 작은 십자형이라는 거예요? 시가에서 떨어지는 것도 조금 떨어졌고 오르는 것도 조금 올랐고 그냥 시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종가가? 네. 아, 그 이제 작은 그 세로선이랑 가로선 약간 있는 거 그건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 이제 보통 우리 봉 해석에서 도지형이라는데 일본어에서 십자형으로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도지형이요? 도지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도지코인하고 관계 있어요? 네? 도지코인하고 관계 없습니다. 아, 도지볼이랑 관련 있나? 네? 도지볼이랑 관련 있나?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크게 시장이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요. 네. 일부 종목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난주에 역사적 신고주를 경신했지 않습니까? 엄청 셌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올랐느냐? 이번 주 슈퍼위크데이라서 이번 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이것을 선반영하면서 지난주에 신고가를 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들어서는 그들 종목이 실적 발표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들 종목이 내리니까 또 내린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이 1.25% 하락, 애플이 1.49% 하락, 아마존이 1.98% 하락, 마이크론이 2.7%, 인텔이 2%, 마이크로소프트가 0.87%, 빵주에 있거나 길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한 거거든요. 요들 하락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이지 네. 전반적인 하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역사적 신고지수를 낸 것도 일부 종목이 올라가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 일부 종목이 시가총이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또 어제 하락한 것도 일부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얘들이 시가총이 높으니까 얘들 위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예,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92.4포인트 레벨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염려가 없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23%예요. 얘도 1.2에서 1.3% 사이에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지금 WTI의 유가도 60달러 아래 떨어졌다가 또 다시 70달러 위에 올라와서 지금 72달러 근처에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없어요. 네. 시장의 변화를 주는 요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에 요인이 있냐면 달러 인덱스는 그대로 있는데 위안화가 달러 대비 6.5 위안 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1,154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에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에 간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상해 종합 지수가 이틀 동안 4.7% 하락했어요. 분위기가 뭐. 홍콩 항셍 지수는 무려 -8%입니다. -8.2%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러면서 위안화가 약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대형주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 말씀을 드리면 3대 지수가 하락했지만 일부 종목에서 하락을 했다는 점, 네. 저점으로부터 하락폭의 반 정도를 반등을 주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시장이 확 어떤 방향을 가질 때 네. 변동성을 크게 주는 주요 지표들이 큰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은 미국 시장은 일부 종목에 의해서 그냥 변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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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아마도 우리 3프로에서 설명을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접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국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이 이틀 동안 급락을 했는데 중국 시장이 급락을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규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의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사실이니까 현재 상황이고요. 네.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를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도 이머징 마켓이고 우리나라도 이머징 마켓입니다. 네. MSCI에서요. 네. 그런데 중국의 MSCI에서 비중 축소를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매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머징 마켓의 전체 비중에서 중국을 팔고 우리나라 살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현재까지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같이 팔고 있는 거죠. 즉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지금 이제 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중국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미국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향후에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저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머징 마켓 전체에서 중국의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의 비중이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갖자라는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 그들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지 되는가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8월 16일에 8월 중순에 이머징 마켓 MSCI 이머징 마켓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우리 시장 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덱스에서만 패시브 자금들이 매도하는, 그러니까 지분을 파는 전체에서 전체 그 비율에서 이제 줄어드는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소위 지금 캐시우드에서 운영하는 아크인베스트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중국 관련주를 다 내다 팔고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죠. 네. 중국주 전부 다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들 종목이 여기서 급락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펀드들이나 일부 ETF나 이런 데에서 같이 동반해서 매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펀드들은 담보 부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이 매물을 나누면서 수급적으로 급락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잘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렇죠.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이다 보니까 감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중국이 이렇게 급락을 해서 중국 주식은 사지 못할 망정 만약에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곳은 매수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겠냐는 보고서들이 지금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과거에 그 홍콩 지수가 폭락하면서 우리나라 ES들이 다 깡통 나면서 우리나라 주식들이 급락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ELS가 홍콩 항셍 지수로 만든 게 굉장히 많고요. 제일 많죠. 예, 그리고 ETF와 펀드들이 중국 펀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 거기에 평가손이 발생이 되고 이러면은 거기에 있는 관련 주식도 팔 뿐더러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주식도 같이 팔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쭉 봤더니 중국이나 홍콩이 여기서 더 급락하고 이런 상황은 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도 그렇고요. 두 번째, 중국이 홍콩은 빼고요. 중국이 중국 시장이 급락을 한다라도 중국 당국에서 야, 시장 급락하니까 이거를 막아야 돼.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중국이요. 과거의 경험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내버려 둘 망정. 만약에 시장을 이렇게 하락해서 위안화가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면 이거는 중국 정책당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환율전쟁이라는 말을 쓰면서 꽤 오랫동안 이 환율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환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위안화가 초약세로 가서 가면은 중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이게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급락하는 시장 자체만이 아니고 외환시장 때문에 중국 시장을 이대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역량은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것 때문에 큰 걱정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좀 전에 차트를 말씀드렸는데 보통 급락을 할 때는 매물이 매물을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랬다 반등을 하는데 그 반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말 그대로 담보 부족이 걸려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 시장에 섹터나 종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차 매도가 나와서 뭐 거의 뭐 아크인베스트는 거의 대부분 파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전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지금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안화 급락은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급락이요. 가치가 급락. 위안화 그렇죠. 상승. 예, 예, 예. 가치가 급락하는 것은요. 위안화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것은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 좀 하락을 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 뭐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염려의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뉴스들이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UPS 시장 컨센서스보다 상회한 실적 발표를 했다. 그러나 가격은 마이너스 7%. 테슬라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1.9%.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장 후반하고 장 끝나고 나서. 애플은 예상치가 매출이 733억 달러인데 814억 달러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장 예상치가 442억 달러인데 461억 달러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했죠. 그러나 주가는 마이너스. 알파벳도 시장 예상치가 617억 달러인데 618억 달러로 발표를 했어요. 아니 561억 달러가 예상치였는데 618억 달러.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됐죠. 네. 그런데 얘들도 안 좋아요. 왜 지금 전체적인 워딩이 그렇거든요.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나 가격은 하락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건 전통적인 얘기니까 꼭 그런 얘기까지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기대감으로 실적 발표를 해서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제 고점으로부터 매도를 했고 그래서 어제 하락을 했다고 해석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적절한 시험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적들은 또 좋게 나오던데, 그죠? 예, 실적들은 다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 외에서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간 외에서도 현재는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시간 외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또 반등을 줘서 본장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니까요. 네, 뭐 그거 자체 가지고도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미국의 시황이나 그리고 중국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있는 인덱스 자금들의 비중 축소가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나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없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들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맨날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뭐 탄소 중립 관련 종목들, ESG 관련 종목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어제 뭐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요. 네네. 그리고 어제는 어제 해프닝이 뭡니까? 어제 알체라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뭐 관계없다로 공시한 거? 예, 어제 뭐 잠깐 말씀 좀 드려보면 우리나라 네. 시장이라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요. 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어제 맥스트가 상장을 했어요. 네. 거의 매도가 안 나오고 그냥 상한가였어요. 맥스트? 네, 맥스트가요. 그게 이제 거기잖아요. 메타버스 관련주 예, 뭐 AR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곧바로 상한가에서 오늘 그냥 점상일 것 같아요. 어제 거래를 봐서는요. 그런데 이게 딱 상한가 되면서 기존의 메타버스에서 막 올랐던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아 수급이 좀 이동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살 수도 없는데 무슨 수급이 움직이죠? 예, 뭐 그 정도 그냥 그 정도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체라에서 우리는 회사 자체에서 공시를 했어요. 우리는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관련도 쭉 빠져버린 거죠. 예. 근데 저는 애매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왜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냐면요. 이 알체라가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고요. 대주주가 스노우예요. 네이버 스노우? 관련 스노우요. 아, 스노우. 네, 스노우가 그 카메라 찍는 그 스노우요? 아니요. 아, 다른 회사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분 관계나 아니면 이게 여기서 급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았나? 굳이 왜 이런 발표를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그 카뱅의 보고서를 왜 굳이 냈나 이런 뉴스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굳이 왜 이런 걸 일부러 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메타버스에 관련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범용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걸 불러드리려고 오늘 좀 사실 자료를 갖고 오긴 했는데 잠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에 연관된 섹터라는 게 보고서들에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인프라에 무선통신이 들어가고 클라우드가 들어가고 빅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리고 하드웨어에 AR, VR,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는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게 돌아가게 하는 엔진이 필요하고 또 플랫폼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알체라는 기업에서 뭔 안면 인식하고 이런 걸 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성장 스토리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은 보통 그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좀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는 이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발표를 해가지고 네. 어제 20%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노이즈 또는 해프닝이 어저께 있었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기업에서 왜 이렇게 했냐라는 의구심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이것 때문에 기존에 좀 잘 나갔던 메타버스가 어제 상장한 맥스트 빼고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네. 테마의 소멸로 볼 이유는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대북 관련주들이 또 촥 뜨는 모습을 보니까 네. 이제 되게 빠른 순환 매가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공시성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자극을 받긴 했을 테긴 한데 네.
글쎄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이거는 우리 시장만이 아니고 미국 시장. 미국에는 6월 30일 날 메타버스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리고 ETF 이런 종목들이 좋거든요, 지금요. 근데 왜 이게 지금 테마로 그냥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요. 네. 우리가 테마하고 섹터하고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 이러잖아요. 이거는 사이클링 하면서 앞으로 성장이 아니에요. 그냥 테마로 끝나는 거예요. 패션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경협도 어떤 사람들은 사실 2018년도에는 이거는 대세 테마이다. 대세 사는 이제 사이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금방 끝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마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산업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산업이 향후에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는 산업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가 테마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향후에 이 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냐를 구분하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이 테마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해프닝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먼저 말씀을 주셔서 어제 남북 직통 연락선 보고원 요 얘기가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급등했다 윗꼬리를 다 달고 매물을 맞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중간에 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또 나중에 곧바로 사실 무인다 그런 적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요. 비트코인을 아마존에서 연말에 결제할 것이다 결제로 쓸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부인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가 막 돌았는데 또 부인했어요. 거기에 지금 카카오뱅크에서 논란도 있고 알체라 이슈도 있고 막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이게 지금 시장이 빠지지는 않지만 못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소위 종목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목장세가 이루어질 때는 보통 막 조금만 뉴스나 이슈나 아니면 정책에 의해서 종목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소위 미확인 뉴스,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실제로 많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빠르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공중파 뉴스에서 그 문자 정보 서비스 해가지고 사기하는 그게 이제 엄청나게 증가했다 조사한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삼프로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다른 얘기를 좀 잠깐 들으면은 우리 그 사자성어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라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무슨 호랑이야? 서울에 무슨 호랑이야. 두 번째 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에이 무슨 호랑이야 무슨 호랑이야. 그런데 세 번째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까?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나? 아, 진짜야? 이렇게 해서 호랑이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 가장 많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주식장만이 아니고 세상에 여러 곳에서 이런 고사성어처럼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긴 하지만 네. 요즘에 이런 그 미확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어떤 표현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이게 뉴스가 딱 나오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즉각적으로 보통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진위 여부, 팩트 여부를 확인하고 난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즉각 반응은 하는데요. 그 반응을 할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인사이트 너무 깊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북경협이야. 아니면 메타버스야. 뭐 그러면은 남북경협이면 남북경협 하나만 갖고 움직이는 이 재료 없으면은 회사가 다른 성장이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은 이 뉴스만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북경협에 속해 있지만 원래 성장주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경협이라는 게 붙어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하면은 우리가 좀 다치지 않고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휘둘리지 않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거 하나만 있는 게 또 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게 훨씬 더 그렇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선호하시는 뭐 투자자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뭐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기본적인 기업의 가치가 있고 성장하는데 플러스 알파의 어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을 뭐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걸 하는 게 어떤가 네.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네. 그런 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이슈만 있는 친구는 막 3배, 5배 이렇게 막 가는 것 같은데 네.
여러 개 있는데 그것도 붙은 친구는 잘 안 가죠. 그래봐야 뭐 20% 움직이기 말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한 입장에서는 예. 야, 내가 어차피 이 뉴스로 내가 투자할 것 같으면 조금 소액이라도 차라리 그런 회사로 한번 한 세 번 먹어볼까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한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박경철 부장님과 네. 함께 미국 증시 포함해서 이제 우리 증시에 최근에 막 뉴스에 막 오르내리는 이 테마 혹은 뭐 패션 주식들 한번 좀 얘기까지 해봤는데 어떻게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